임지연 닮은 섹시 BJ의 별풍춤. 여긴 바로 야 이런 거 쓰면 뭐하냐. 수익이 창출이 안 되는데. 어? 별풍 공장. 너 이번 달 별풍 몇 개 받았어? 많이 받았는데요. 그래서 건물 살 수 있겠어? 열심히 몸을 흔드는데 사실 그녀의 직업은 경찰. 야야야 춤엔 소질이 없습니다. 더 흔들라고 더. 시청자 다 빠져나간다. 얘 저 이태원에서 유명한 클럽어라며. 시간을 끌어야 하는 주영. 급기야. 노출 콤보. 연이어 터지는 별풍. 진짜 클수 한 번만 더 삽질하다가 우리랑 라이브 찍은 거다. 자칫했다간 큰일을 당할 뻔했는데 사회에 만연한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몸까지 던진 그때 대한민국 4천만 국민이 받은 국민 사형투표. 장난을 무슨 국가급으로 저질러버리는데 유포범을 사형시키는데 찬성하냐는 간단한 투표. 이게 뭐야? 사형투표? 촉 하나는 1등인 주연 눈엔 심상치 않지만 모두가 그저 게임처럼 여기는데. 와 대박. 우리 반에도 문자 받은 애들 있대. 지금 다 난리. 아, 전 국민이 동시에 같은 문자 받은 게 이상하잖아요. 그냥 문자가 아니야. 여론조사일 수도 있지. 이거 누른다고 진짜 죽일 것도 아닌데 유나는. 너 설마 누른 거 아니지? 언니가 난리쳐서 못 눌렀잖아. 누가 물어보면 뭐 이긴 쪽 눌렀다고 하지 뭐. 아, 이런 거 이기고 지고가 어딨냐? 이번엔 다르지. 누가 봐도 어른 일인데. 성범죄자에겐 자비가 없죠. 남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걸? 압도적으로 올라가는 찬성표. 하지만 성착취물 유포범 백이철은 신났네. 돈으로 풀려나 여유롭게 회포를 푸는 중인데. 아 뭔데 그래 좋아. 자신을 두고 벌어지는 투표를 목격하는 범죄자 백이철. 아 맞고 그만 끄라고 씨. 아 이건 또 뭔 지랄이야. 하지만 이런 장난에 쫄 백이철이 아니죠. 야 너도 찍어 찬성. 아 고생 직사게 하고 온 사람한테 죽어라 죽어라 이씨. 오빠 그러다 진짜 사형되면. 야 여성들을 팔았지만 놀라고 판 깔아준 것 뿐인데 왜 나한테만 지랄이냐고 이 새끼들이. 그야말로 인간 말종. 이거 다 내 돈줄만이라고 쇼하는 거야. 오히려 찬성해 찬성. 찬성표를 던지라는 백이철. 사형. 야 사형 씨. 야 죽여봐. 죽일 수 있으면 죽여봐! 야, 내가 죽을 것 같아? 법도 못 건드리는 백이철을 이런 식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투표는 끝났고 그렇게. 너 왜 그래 인마? 야, 풀어 새끼야. 너 뭐하는 거야 새끼야 이게 지금. 너 뭐야? 악인이 처벌받는 세상을 꿈꾸는 정체미상 개탈과 경찰? 이를 막아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 이들의 이야기. 국민 사형투표 김시성 함께보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네. 재능 있는 친구들 발굴해서 공펼치게 두었으면 나라에서 상을 줘야지. 대접이 왜 이러냐고. 대접? 하지만 상대는 악바리 형사 무찬. 영업상 과실이 좀 있다고 칩시다. 벌금? 내고. 영업정지 뭐 한 6개월? 거기까지는 내가 받아들인다 이거야. 그때 어떤 BJ 사진. 처음에는? 나 전에 영가동 야산에서 발견됐어. 시신으로. 아 저기요. 이게 사실이라면 범행 납치 살인 사체유기로 15년. 지금 자백하면 하나 빼준다. 이런 뭐 무슨 개같은 소리. 협조하지 않자 곧바로 카메라를 끄더니 어이씨. 그럼 경찰 폭행 추가. 이렇게 무차는 몸까지 던져서 악인을 잡아넣지만 문제는 성착취물 공유로 구속 중인 백이철의 출감을 앞두고 시민단체들의 항의가 거셉니다. 백이철의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을 두고 사법부에 대한 규탄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120만 건의 동영상 판매에도 불구하고 고작 1년 6개월이라는 짧은 형을 마치고 나오는 백이철에게 국민들은 모두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노는 범죄자에게 전해지지 않았고 감옥에 넣어도 결국엔 돈으로 빠져나왔죠. 우와 경찰이 반갑네. 경찰이 나 직접 후회해주는 거? 대한민국 많이 좋아졌네. 선진국 같아. 찢어 죽여도 모자란 놈이지만 법은 그를 반성하게 하지 못했죠. 아, 얌전히 있는 사람한테 협박 편지에 악플에 아주 죽어라 죽어라 저런 것들 안 잡아놨나? 적반하장. 백이철 씨 우리 덱조우라고 온 거 아니야. 그냥 나갔다 맞아 돼지든 칼빵을 맞든 하면 경찰이 덤탱이 있을까 봐. 조용히 나갑시다. 나가기 전 넘어지면 큰일 나니까 조심하시고. 추악한 범죄자에게 달려드는 시민들. 무찬 덕에 무사히 벗어나자마자 야 이 개개진들아 아마 이 새끼야 다시 말해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와 저거 봐 저거 대한민국 경찰이 범죄자를 지키느라 시민을 친다. 야 기가 막힌다. 어 구속시켜. 결국 군중들에게 짓밟히지만 그렇다고 결과가 달라지진 않는 현실. 그때 교도소 안에선 아유
저 새끼 전 나갈 때까지 시끄럽네. 그때 그냥 확 조져버렸어야 하는 건데. 운 좋았지. 교수님 덕에 살아서 바깥 공기를 다 마신다. 크각한 범죄자가 이리 빨리 나갈 수 있었던 건 교도소 왕으로 불리는 일명 교수님의 존재 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그저 지나가기만 해도 나이 든 사람까지 90도로 인사받는 교수님. 한편 아우씨 똑바로 못해? 경찰이 나 하나 보호를 못해서 씨. 그렇게 세금들 받아쳐먹고 내 얼굴 이꼬라지로 씨. 하여간 짭새들 세금충 씨. 근데 이씨 입 조심하자. 나 여기서 더 빡돌면 한강에 차 꼬라박고 너랑 저승 동기 먹어. 아, 느낌 있는데 퇴직해서 갈 데 없으면 찾아오든가. 마지막엔 무창까지 농락하는 백이철. 어이. 으이씨. 아이씨. 처음은 페이크지만. 으이씨.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죽이고 싶지만 형사의 무차는 법을 어길 순 없습니다. 변호사가 전직 대법관 초강력 정관해요. 이건 이길 수 없죠. 반성 많이 했다잖아요. 다신 그런 더러운 짓 안 할 거라고. 걔가 똥을 끊지. 아유 저 또라이 새끼 저거 씨. 너 가져왔지? 나오자마자 똥쌀 준비를 하는 기철. 외장하드 포토. 또다시 여성들이 찍힌 사진을 준비하는 기철. 준비 다 됐어? 서버 깔고 작업실 준비한 지 한 달도 더 됐어. 물건만 이상 없음. 오늘부터 스타트, 너. 헐. 한편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생 컴퓨터를 고치고 있던 주연. 고쳤어? 야, 악성코드 감염돼서 이거 좀비 PC 다 됐어. 백신 자동 실행 안 해두니까 이러지. 왜 자꾸 엎어도? 한때 잘 나가던 보안 전문 경찰. 쪽팔리냐? 언니, 네가 그래도 우리 집안을 살렸지. 딱 한 번. 엄마 아빠가 이걸 봤어야 하는 건데. 그래도 참 잘 자란 참에. 그래서 오늘 고칠 수 있긴 한 거야? 나 숙제해야 되는데. 그래, 지금 하고 있잖냐. 기다려봐. 일단 어떤 자식인지 좀 캐본 다음에. 악성 코드 심은 랜선 악당을 찾기로 한 주연. 그 사이 못된 짓을 준비 중인 백이철. 야 이번 컬렉션 죽인다 씨. 야 뒤끝 없는 거 확실하지? 뭐가 죽었거나 잊었거나 1년 넘게 찾는 사람 없는 애들만 내가 모은 거야? 근데 그 빵에서 나오자마자 이렇게 바로 시작해도 되는 거냐? 아, 나 이건 불안해가지고 씨. 쫄기네 새끼. 너 대한민국 짭새들의 문제가 뭔지 알아? 애들이 창의력이 딸려요. 감히 상상도 못할 때 허를 팍. 게다가 돈 냄새 나는 이 판을 놓칠 수가 없는 기차. 돈 냄새 풍기는 단골들이 목 베고 기다리는데 언제까지 기다려? 대가리가 존나 좋아 이 새끼. 알고 보니 빵에서 결혼한 건 진짜 그건 신의 한 수였다. 말도 안 통하는 외국 여자 쓸모도 없는데 들어간 돈이나 회수하자. 배에 태우던가 섬으로 보내버려. 걔가 법정에서 막 운바람에 너 그거 감염된 거야. 뒤끝 없게. 그게 제일 중요하다. 텍스트 파일이 이렇게 공? 이상한 걸 찾은 주연. 영상인가? 잡았다. 숨겨진 동영상 속엔 이 세상에 죽어도 쓴 새끼들이 너무 많아. 법은 무능하고 썩어빠진 너 같은 인간은 사방에 널렸어. 대한민국은 개선의 여지가 없어. 엉망진창이야. 그리고 맞는 건 바로 나. 그리고 너. 도대체 개탈쓴 인간이 하려는 건 뭘까요? 급하게 본부로 돌아가 비밀리 조사하는데 이또 맞네. 아니 주민이 PC가 좀비가 됐는데 나 본청 DB에도 없는 신인이네. 최근에 이런 IP로 신고 들어온 거 있어? 동료에게 그 영상을 보여주는데 감상평은 미친놈이네. 좀비 PC를 만든 것도 얘 같은데 목적을 모르겠어. 뭐 아직 사고 터졌다는 소식도 없고. 난 미완문자로 간주하고 좀 파보자. 능력집 안 내린 미친놈이면 분명히 곧 일 터져. 쭈 근데 너 이거 첩보하게? 너 그러다 대가인다. 나도 사이버다운 일 좀 해봐야지. 도와줄 거지? 냄새가 나죠? 급기야 상사를 꼬시지만 그러네 냄새가 확 나. 그쵸? 그래서 제가 IP 추적을 시작했는데요. 일단 우리 DB엔 없고요. 우리 주연이가 또 겁나게 나대는 냄새가 풀풀 나 아주 그냥. 야 이런 관종들 한두 번 보냐? 지가 해적이라 그러고 인터넷 카페만 가보면 이런 애들이 널렸는데. 쪽팔리게 돌아다니지 말고 제발 시키는 거는 잘 해라 좀. 아 일다운 일은 안 주시잖아요. 찾아서 하겠대도 가만히 있으라고만 하고 기껏 하는 건 강력히 지원 나가서 간호사도 됐다 소개팅도 했다. 아 저 엊그제는 쟁이 춤만 췄거든요. 아 이게 무슨 경찰인지 용역 알바인지 정체성 장애가 온다니까요. 야 너한테 윗사람 꼰질러라고 시켰니? 아 너 내가 이 팀에 오기 전부터 이미 따였는데 왜 내 탓을 해? 그건 아니지. 사실 이전에 정의로운 일을 했다가 내부 고발자로 찍혀버려 어떤 일도 하기 힘들어진 주연. 아유 저 또라이 때문에 빡치는 진짜. 야 종말을 할 때 서버에서 내려. 결국 주연이 우려하던 일이 터지고 마는데 경찰들까지 받은 이상한 투표.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은 멈춥니다.
이게 뭐야? 사형 투표? 대한민국은 선택해야 합니다. 죽일지 살릴지 이제 법이 아닌 투표로. 사형 투표 마감까지는 1시간. 한편 야망이 큰 정치인 지영. 중국인 만난다고 빨간 옷 입는 거 좀 식상하지 않아? 지영에게도 어김없이 전해진 사형 투표. 국민 사형 투표? 지영은 직감합니다. 이건 기회라고. 전 국민이 동시에 같은 문자 받은 게 이상하잖아. 이거 그냥 문자가 아니야. 여론조사일 수도 있지. 너 설마 누른 거 아니지? 언니가 난리쳐서 못 눌렀잖아. 하지만 야, 장난이라 본 기철. 찬성해. 찬성. 찬성표까지 던지라는데 사형! 씨. 야, 내가 죽을 것 같아? 법까지 이긴 기철이 겁낼 건 없었죠. 급하게 사이버 수사국으로 들어가지만 여쭈! 이미 늦었습니다. 그야말로 압도적인 민심. 고립된 공간에서 깨어난 기철. 동민아! 동민아! 너 뭐야 엄마? 너 뭐하는 거야 이 새끼야 이게 지금! 뭐 하긴 이놈아 사형이지. 너 뭐야? 그 경찰? 하지만 이미 국민들은 선택했습니다. 백이철 사형. 수백만 원을 입에 물고 수천만 원에 둘러싸인 채 흉물스럽게 죽어버린 백이철. 이게 뭐야 이게. 조심해. 과수대가 하게. 야, 이 팀장 예상대로네. 개가 똥을 못 건치. 에이 미친. 여성 피해자들이 추가로 생길 뻔했던 그 음흉한 공간. 그게 손님 발을 준비가 다 된 게 차라리 죽은 게 다행인가. 말 조심 좀 합시다. 그래도 살인사건인데. 네. 그래도 우리가 경찰인데 죽어도 싼 새끼가 죽었대도 사람 중에 새끼는 잡아야죠. 섭외 통화 목록부터 확보하시고 상대 주변 카메라 확인, 윈지 지표 1년 번호 추적. 저 수표가 아니라 힘들겠지만 그래도. 딸 건 다 땄고 컴퓨터만 사이버팀으로 넘기면 되겠어. 현장이 깨끗해요. 너무 깨끗하다. 그 어젯밤에 그 투표 문자도 있고 백이철 사학 관련된 거 안 나왔어요? 이 정도 공간 꾸린 거 보면 뭐가 더 있을 텐데. 컴퓨터에서 뭐가 더 나올 수도 있고.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 큰 논란 속에 만기 출소한 백이철이 오늘 새벽 피살된 채 발견됐습니다. 어젯밤 대량으로 발신된 국민 사형 투표란 괴문자에서 지목한 그대로입니다. 난리가 난 그때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등장한 개탈. 우선 본 영상을 우측 상단의 가입자 버튼을 누르면 꺼지는 결코 강제 시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자발적 시청. 어젯밤에 전 국민에게 투표 문자를 보내고 그 결과에 따라 백이철의 사형을 집행한 건 바로 접니다. 제 말에 의심을 가질 분들을 위한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죄만큼 고통받고 죽은 기철. 백이철은 죽어 마땅했으니까요. 백이철은 영상 20만 건을 유통해서 벌어들인 돈이 4억이라고 했었죠. 하지만 정말로 그게 다일까요? 가상화폐 거래소를 탈탈 털어보니 백이철의 숨겨진 수익이 20억 가까이 나오더군요. 자그마치 20억. 근데 이 처 죽여도 시원찮은 작자가 감옥에 얼마나 있었죠? 고작 1년 6개월입니다. 1년 6개월.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반성문 줄창 썼다고. 결혼한 가장이란 이유로 2년도 안 돼서 풀려났어요. 백이철은 정말 자신의 말대로 죄를 뉘우쳤을까요? 법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평해야죠.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거룩한 법. 자본과 권력의 기생과 비상식적인 법 때문에 죽어 마땅한 자들이 우리 곁에서 버젓이 숨쉬며 살아가는데 사실상 공개 처형. 소름이 끼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지금부터 매달 15일 30일 밤 10시 18세 이상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국민사용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을 끝내고 정규 편성을 받은 느낌. 투표는 문자 발송 후 정확히 1시간 동안 반드시 50% 이상의 찬성표가 나올 경우에만 사형을 집행합니다. 한마디로 국민의 참여 없인 이루어지지 않는 사형. 저지른 죄에 비해 터무니없이 약한 판결을 받은 자, 법의 구멍을 찾아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간 무죄의 악마들을 심판할 수 있는 건 결국 여러분 뿐이고. 이제 우리 손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상 이걸 받아주면 모두가 공범이 되는 것. 제가 여러분의 충실한 워치독이 되어 그 자들을 감시하고 목덜미를 물겠습니다. 우리의 정의는 상식적입니다. 방금 받은 동영상으로 백이철이 사형됐음이 명백해졌습니다. 앞으로도 예고살인이 일어난다면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민의 심정을 대변한 정의 실현일까요? 아니면 경찰들은 비상상황.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전담팀 만들어야겠어요. 저런 걸 계속 틀어대서 어쩌자는 거야. 살인이 쇼야. 머뭇대다가는 언론 폭격 맞을 모양새라 대응이 시급합니다. 특별수사본부 서둘러 꾸리시는 게 누가 맡을 건데?
온 국민이 사형 투표를 축제가 열린 줄 착각하고 개처럼 생긴 탈바가지 순둥을 의의적으로 여기는 판인데 잡아도 욕먹고 못 잡으면 욕처먹을 이런 일에 총 때면 사람 있어? 당신들은 그렇다 쳐 엘리트라고 모아둔 놈들이 이런 일에 실무들 것 같아 벌써부터 눈치 까고 특수본 차출 안 내리고 기획수사 올린 게 아침부터 한가득이다 그때 다행히 이런 일에 안성맞춤 있지 않습니까? 안성맞춤? 경찰청 비공식 뒤처리반이랄까? 무찬이 얼굴을 보자마자 마음이 편해진 경찰 상사들 야 너 요즘에도 절차 무시하고 애들 좁혀고 다니고 그러냐? 아닙니다 잘할 수 있어? 뭘 말입니까? 사형 투표 네 생각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야? 가면 스님을 말대로면 보름 뒤에 투표와 살인이 또 일어난다는 겁니다 대상이 누굴지 모르니 사전 보호를 할 수도 없고 철저히 범인 페이스에 말릴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또 일어날 건 같고? 반드시 일어납니다 김우찬, 사형 투표 특수본 맡아. 내가 본부장 맡고 뭐 한 세 개 팀 정도로 꾸려봐. 그래서 범인 잡으면요. 뭐? 아, 지가 배트맨이라도 된 것처럼 설치는 이런 놈들은 잡아도 못 잡아도 욕먹을 게 뻔한데 저도 뭐 먹을 게 있어야 그림을 그리죠. 거래할 줄 아는 무찬. 네 머리가 모자라서 구리게 산 건 아닌데. 말해봐, 드러나 보게. 딜천재 무찬이 요구하는 건? 본청 광수대로 보내주십시오. 더 큰 힘. 제가 전국구로 뛰면서 물고 늘어져야 할 건이 있어서요. 야! 이 자식이 이거 또 사고 치겠네? 청장님 그냥 없던 일로 하시죠 다른 대안도 없는 상황 좋아 잡기만 해 못 잡으면? 잡을 때까지 갑니다 못 잡는 거 없습니다 한편 주연은 야 문자 투표 발신지는 왜 아직 안 나오는데 전 국민한테 동시에 뿌렸는데 이렇게까지 못 잡는 게 가능해? 제 뒤져봐도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 그러니까 통신사 서버 해킹한 적도 없던데 아씨 정말 미친놈이 없는 세상에서 나 살고 싶다 정말이야 야 없던 걸로 해 넌 그 영상 못 본 거고 나한테 가져온 적도 없는 걸로 그 영상에서 뭐 알아낸 거라도 있냐? 먼저 봤다고 뭐 하나라도 달라졌을 것 같아? 지금 밝혀봐야 알고도 대충 못했단 말밖에 못 들어 범인 추적은 빨라지겠죠 아니, 본방 내보내기 전에 시험삼아 퍼뜨려본 걸 텐데 주소 쫓아가면 시험방송인지 재방송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도 안 가는 일로 똥 싸지 말라고 덮으라면 좀 덮어 너 2년 전에도 이래놓고 모르겠냐? 공무원 철밥통을 유지해야 시집이라도 가지 봐도 못 본 척이 한국 공무원 사회의 미덕 하지만 야! 야? 이게 미쳤나? 그래 미쳤다! 지금까진 그래도 선배고 경찰이고 팀장이고 그래 존재해줬는데 이제 보니까 이것은 야치 새끼네 야치? 경찰이란 게 자리 보존하겠다고 수사를 덮자는 게 말이 되니? 철밥통 구겨질까봐 타이밍 따진 게 경찰이야? 내가 특채로 들어와서 경찰서 물 먹은 지는 얼마 안 돼도 너 같은 새끼보단 백배 천배 나은 경찰인 거 보여줄 테니까 이게 바로 참교육의 진수 그리고 마무리 눈 짓고 잘 봐 찌질한 팀장답게 궁시렁거리는데 분명 알려지 나만 죽을 것 같아?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또 건드는 팀장 아이씨 주둥이에서 똥내나 자 그럼 국민사형투표 특별수사본부를 맡게 된 김무찬 팀장이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경찰은 이번 백이철 사건을 명백한 살인사건으로 판단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발신된 사형투표에 대한 조사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꾸려지는 초특급 특별수사본부 멤버들을 살펴보는데 뇌물수수 아씨 용의자 폭행 게다가 예 알겠습니다 만년경이다 제별로다 특별이가 아니라 특이한 사람만 모은 팀 아, 안녕하세요 백이철의 사인은 기도를 막은 집회로 인한 질식사입니다 사건 당일 밤 10시가 지난 시점에 강남의 한 술집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사라진 후 다음날 오전 3시경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그렇게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던 백이철 최종 통화자는 작년 대법원 판결 직전에 결혼한 러시아인 아내입니다 가장 의심스러운 건 마지막에 탄 택시인데 최종 목격된 술집부터 사망 장소까지 동선상 모든 CCTV를 수거 중입니다 그 가면 쓴 작자는 뭘로 봐도 진범 확실해 보이는데 화면만으로 확실히 파악하기 힘들지만 사이버팀에서 발신지를 파악 중입니다 한편 무찬을 만나러 온 주연 아 저기 드릴 말씀이 있는데 개탈에 대한 정보를 담보로 단독 면담을 요청하는데 지가 어떻게 범인을 안다고 세상에 죽어도 산 새끼들이 너무 많아 사형 투표 나기 전에 제가 발견한 건데요 이 범인이 백이철 건 터트리기 전에 테스트 삼아 배포한 시험 영상으로 추정됩니다 그 말이 맞다면 아주 근데... 중요한 자료 제가 여기서 하나 더 본 게 있거든요 본방보다 내용은 더 격하고 말투도 그렇고 분위기도 다른데 근데 딱 하나 안 바뀐 게 있더라고 폐기된 동영상 속에 숨겨진 엄청난 힌트 전국 우리 탓이잖아 죽어만 당한 무죄의 악마가 잘도 살아서 돌아다니는 걸 생각하면 그 생각만 하면 참을 수가 없어 무죄의 악마들 그건 누굴 말하는 걸까요? 딸의 살인범이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자 피해자 아버지가 직접 죽인 사건이 있었죠 8년 전에
팀장님이 담당이셨고요. 무찬에겐 익숙한 문장. 그 아버지가 최후 진술 때 한 말이에요. 무죄의 악마들. 그 아버지 지금은 교도소왕이 된 권석주가 범인입니다. 지난날 딸의 복수를 한 석주를 잡은 무찬. 그만해. 하지만 복수를 마친 석주는 웃을 뿐이었죠. 그렇게 감옥에 갇힌 석주, 정말 그가 범인일까요? 아주 오래전. 피고인 최후 진술하세요. 재판장님, 그리고 여기에 모인 관계자분들. 제가 그동안 한 번도 제 스스로를 변론하지 않은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변우택은 죽여 마땅한 자였습니다. 생명을 빼앗아 그 부모를 슬프게 한 점은 미안해도 저의 8살짜리 딸아이에게 몹쓸 짓을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의 사정을 고려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무죄 악마들이 여전히 이 나라에 존재한다는 게 정말 화가 납니다.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파렴치한, 수사보다 실적에 눈이 멀어 기어이 범인을 풀어준 경찰, 그리고 그깟 종이뭉치 법전과 선례에 얽매어 비상식적인 판결을 내린 사법부! 피고인! 모두가 공범이었던 재판.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편을 든 당신들 모두 유죄야! 유죄! 유죄! 무찬이 절대 잊을 수 없었던 사건이었죠. 무죄의 악마란 표현 예전에 들었을 때도 묘하게 귀에 걸렸거든요. 아무튼 이 동영상 제가 파볼라니까 저 특수본으로 차출해 주시죠. 진짜 사건을 맡고 싶었던 주연. 우리 쪽에서 다시 체크할 테니까 두고가. 고생했고. 팀장님! 권석주 아직 청남교도소에 있어. 단 한 번 외부인 면회한 적 없고 외부로 편지 한 장 내보낸 적 없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결론. 근데 사형투표? 불가능해. 아 그래도... 팀장님, 대기철품 포렌식 끝냈는데 협박 문자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증거. 내부 사람 있는데 계속해요. 가봐. 대기철폰이랬죠? 백희철 잡혔을 때 끝까지 압수 못한 암호화폐 계좌 있지. 백희철 죽은 날이 그치 스마트폰으로 전에 온라인 기부됐대. 성폭행 아동 돕는 단체로다. 마무리까지 완벽한 사형투표 시스템. 개새끼 모양 탈 뒤에 숨은 주제에 홍길동 행세까지. 사이버팀에 정보 공유하고 계좌의 킹범 추적하라고 하세요. 암호화폐 거래소는 계정 접속자 정보 절대 안 줄 테니까. 오케이. 한편 교도소에선 저기 교수님 저 검정고시 붙었어요. 축하해요. 아, 엄마도 되게 좋아하시고 두 달 뒤면 나가니까 대입 준비도 시작하려고요. 아, 교수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이런 좋은 일 안 생겼을 텐데 정말 감사합니다. 난 그저 응원을 한 거고 본인이 열심히 해서 잘 된 겁니다. 그놈 죽었대요. 백희철. 제 손으로 꼭 죽여버리고 싶었는데. 넌 뭐 그딴 소리를 계속하냐? 죽어도 싼 놈 죽은 게 뭐 그 대수라고. 아니, 그 자식 저 건드릴라 그러다가 교수님한테 걸렸다고 빡쳐서는. 이런 날은 좋은 일만 생각합시다. 아, 예, 알겠습니다. 한편 주연에게 새로운 소식이 들리는데. 진작 이랬으면 너는 하나 변했잖아. 김무천 찾아갔다며. 얘기 다 끝났어. 개탈 시험 영상은 백희철 아지트에서 나왔고 영상 조사를 위해서 사이버팀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특수부는 자리 깔자마자 주요 단서 찾았으니 좋고 나는 다른 팀에 단서 갖다 바치는 꼴통 지워서 좋고. 아, 이 수반 좋은 새끼는 역시 다르네. 리스펙. 아, 그 말씀은 저 특수본 갑니까? 팀장 목 날리는 데는 선수니까. 가서도 네 주특기 잘 살려봐. 예! 다녀오겠습니다! 한편 혹시 모를 마음으로 석주를 찾아간 무찬. 아, 어쩌지요? 권석주가 면회를 끝까지 거부하는데. 현재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서 꼭 만나봐야 합니다. 한 번 더 물어보시죠. 본인이 동의해야지. 다시 물어보시죠. 워낙 다급한 사안이라. 우리도 껄끄러워요. 권 교수가 법을 좀 잘 알아. 재수자 인권 이런 거 걸고 넘어지면 골아파진다니까. 권석주, 여전히 찾아오는 사람은 없습니까? 찾아온 사람이 개탈일 수도 있는 상황. 예. 찾아오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뭐 그래도 재수자들하고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말씀 없이. 백희철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웨이터 지금 업소에 있대서 바로 현장 탐문 나갈 건데 이 새끼 구린데가 많으네. 용의자로 사건 당일 업소 웨이터를 특정한 경찰. 그 웨이터 오영돈요. 네. 인터넷 아이디 원샷 원킬. 저희가 일상적인 사이버 탐문 삼아 업소 IP 주소로 나간 게시물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배씨 사망 날 올라온 거요. 대박, 백희철 우리 가게 예약, 더럽게 놀아서 여자들 달래려면 똥줄 빠질듯, 이딴 식으로. 예. 이것 때문에 백희철 위치를 안 것 같고 또 하나는 얘가 이 오영돈이가 다른 사이트에 올린 건데. 백희철 못지않게 추악한 짓을 하고 있었던 웨이터 오영돈. 미친 새끼네 이거. 나도 바로 갈 테니까 그쪽에서 만나죠. 오늘부터 주연 합류할 거야. 오면 투표 방송 발신지 추적 시작하고. 그렇게 합류한 주연. 어이! 쭉! 아이 조다!
대기야말로 그 맨날 동태눈과 갔더니 어떻게 안구에 광채가 돈다. 2년 동안 칼퇴근만 했던 체력과 이 뇌세포가 마구 요동치는 거 보이냐? 사람은 역시 사서 고생을 해야 돼. 가자! 미친놈 잡으러. 이건 맞지. 미친 개가 미친놈을 잡으러 가는 게 어찌 좀 우와 쎄하다. 야, 웨이터를 진무찬. 어떤 세상인데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두냐. 이거 짭새가 때려서 기가 먹었다. 아씨, 어떡하지? 짭새가 사람 패가지고 기가 졸라. 좋은 방법이지만 상대는 무찬. 아이디 원샷 원킬, 불법 영상 유출에 살인죄 공모. 미리 약속하고 백이철 태웠지. 그래서 막 보인거려 하던데. 이미 다 박해둔 무찬. 촌스럽게 경금을. 이거 어떻게 잘하셨어요? 아니 이거 안 돼요. 이거 제 목숨값이에요. 돈이 목숨인 사람에겐 안 돼요. 선생님 진짜 안 돼요. 이거 진짜 안 돼요. 이보다 더 좋은 처방이 없죠. 누가 그 차에 백이철 태우라고 했어? 한참 뒤 불로 지졌어? 무찬이라면 그러고도 남을 위인. 저 새끼 속 타는 냄새. 오랜 자리가 별로 없어. 시현우서 기사 이름 고동규. 지금 바로 서재 딸게. 그 사이 악성 코드가 퍼진 PC방을 조사 중인 주현. 에이, 장사 잘 되고 있었는데. PC방 컴퓨터 전체를 조사하기 시작한 주현. 찾았어! 어디? 여기서 그 주민이 PC랑 똑같은 악성 코드가 나왔잖아. 근데 여기는 이 중앙 서버 한 대로 전체 컴퓨터를 다 돌리는 시스템이거든? 노하드 시스템. 하위 PC 중 한 대가 감염돼서 이 중앙으로 타고 올라갔다. 그치. 한마디로 악성 코드가 PC방을 중심으로 단방에 퍼져버린 건데, 이 자동 업데이트한 파일에 악성 코드를 숨겨놓는 바람에 쫙 삽시간에 이 안에 모든 PC가 좀비가 된 거지. 여기 PC들을 통해 눈에 띄는 활동을 한 건 없어. 히든 영상이 감지된 것도 없고. 일단 제일 먼저 시작된 IP 주소는 건졌으니까 장소부터 찾자. 이번엔 잡자고. 잡자. 이긴 것 같다. 이겼다 생각하는 순간이 바로 내가 이겼다. 뭐가? 저기 왔네요. 5403. 고동규 기사님. 예, 전데요. 사무실에서 저를 찾으신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남부청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무슨 일로? 얼마 전에 시끄러웠던 일 있잖아요. 사형 투표요. 그때 피해자가 백이철이라고. 맞죠. 기억이 난 택시기사. 내가 딱 보니까 그 사람 같더라니까. 백이철 만난 적 있습니까? 네, 그 대리기사를 불렀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 내가 차를 태워줬는데 다음날 아침에 죽었다 그래서 깜짝 놀랬죠. 저 VIP 손님이니까 잘 부탁드려요. 아,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처음에 차가 세워져 있던데 도로 태워다 줬어요. 네, 손님.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울린 문자. 박수. 아주 두둑한 돈다발. 그렇게 많아. 택시 차를 대리운전하고 돌아갔던 건데 문자로 받았는데? 문자 보낸 사람은 누군데요? 백이철은 잠들었고 그럼 문자 보낸 사람이 따로 있단 거잖아요. 아 진짜 그러네? 아니 나는 처음에 예약 받은 문자랑 번호가 같길래 별 생각 없이 잠시만. 그 문자에 택시 번호도 있었어요? 대포 폰인지 확인해 볼게요. 이 폰 번호를 쓴 사람이 개타를 쓴 자일 겁니다. 선원부 하나 보낼 테니까 소재 빨리 따줘. 야 이 택시로 랩핑한 대포차에서 바로 안 나왔네. 지금 폐차장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미 폐기될 준비를 끝낸 택시. 택시! 늦었습니다. 이거 어쩌지? 블랙박스고 뭐고 싹 다 못 쓰겠는데? 한편 악성 코드의 진원지를 찾아간 주현. 아니 진짜 여기네. 나 주소 보고 설마 싶었는데. 맞아 여기. 바로 백이철이 죽은 그곳. 숫자 하나하나가 완벽하게 일치. 아니 백이철 사형 투표를 백이철 아지트에서 연습을 했다고. 초강심장만 가능한 범죄. 파면 팔수록 이 새끼는 미친놈이다. 아니 근데 겉보단 너 팀장님한테도 알리지 않았니? 겁나게 빨리도 안 내 동현물과 저 늙은이가 좀 날아왔나. 뭐야 이거. 아니 오셨어요. 개탈이 경유 서버로 삼아서 여기 통해 시험 방송을 내보낸 것 같더라고요. 예, 네, 그치? 확실해? 추적한 IP 주소가 여기인 건 맞는데 숨겨진 컴퓨터나 서버가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죠. 본 방송도 여기를 거쳐서 내보냈을 수도 있으니까요. 개탈. 뭐야? 이게 내실 아니야? 그걸 어떻게 찾으셨대? 내가 다 찾지. 대단하시네. 곧바로 조사해보는데 접속 기록 확인됐습니다. 백이철 출소 약 한 달 전부터 여기 서버를 썼네요. 데이터는? 휘발성 데이터는 다 모았어. 이건 청에 들어가서 제가 분석하겠습니다. 그렇게 소득 없이 집에 돌아온 무찬. 냉장고 문 가득 붙여진 어느 사건의 자료들. 이제 사형 투표가 며칠 남지 않은 상황. 개탈이 다음으로 노리는 범죄자는 누구일까요? 너는 투표했어? 난 했지. 너는? 너 하겠지?
국민사회 투표? 어째 신난 학생들? 매달 15일 말일을 한다 그랬잖아. 야, 언제까지 투표로 사람을 죽여? 너는 무섭지도 않냐? 그것도 다 살인이다. 야, 인간이 아닌데 뭔 살인? 그래도 법적으로는 분명히 살인이지. 그래서 너는 투표 안 할 거야? 머뭇거리는 주민. 그러게 넌. 장난꾸러기 쌤. 쌤은 찬성? 반대? 어디다 투표하셨어요? 혜미야, 모든 선거는 비밀투표가 원칙이라고 쌤이 가르쳐줬는데. 그럼 쌤은 사형투표에 찬성 안 하신다는 거죠? 나 발상은 참신하다고 생각해. 근데 또 주목해야 할 거는 첫 투표에서 곧바로 과반수가 넘는 국민들이 참여를 했다는 거야. 그 말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백이철이 받은 벌이 부족했다고 느꼈다는 거고 이 사법부의 불신이 크다는 거니까. 그치? 더 큰 해석을 내놓는데. 선생님은 또 투표가 있을 거라고 확신하시네요. 첫 투표라고 하셨잖아요. 뭐 아직 범인이 잡히지 않았으니까. 지훈이는 어때? 넌 사형 투표가 옳다고 생각하니? 뭔가를 바꾸고 무너뜨리려면 누군가 피를 흘려야 한다는 건 맞다고 생각해. 큰 아젠다를 위해선 희생은 필요하다는 발상. 한편 개탈 조사를 하고 돌아온 경찰. 아, 오늘도 허탕친 거. 3D 프린터기만 있음 이런 가면 집에서도 똑같이 만들 수 있답니다. 아우,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이래 답 없는 수정해도 되나? 아, 저 근데요. 이 백이철 주변 인물부터 원한 관계를 집중 파봤는데요. 백이철이 있던 청남교도소 교도관들이 외부 게시판에 올린 글을 따본 겁니다. 백이철이 돈을 요구하는 재소자들에게 집단 린치를 당했다. 이게 왜? 아, 좀 이상한 게요. 그 린치를 당했다는 백이철까지도 독방에서 근신을 했단 말이죠. 아니, 맞은 것도 억울한데? 왜? 그러네. 분명 뭔가 있습니다. 개운치가 않아. 그쵸. 그래서 여기 재소자들 만나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간단한 인터뷰니까 긴장하지 말고. 네. 긴장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 무죄의 악마들 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온 새끼 그 애들 데리고 한지 생각하면. 이상한 반응. 학생이 운이 좋아서 지발로 걸어 나간 거지. 교수님이 말리지만 않았어도 내가 그 새끼 그 멱 땄다. 근데 그 놈이 자꾸 제 옷을 벗기는 거예요. 우리 엄마 이거 알면 혈압을 나 죽어낼 뭐. 시작은 공부 하나 둘이었으니까. 물론 교수님 증언이 없었으면 증명하기 힘들었겠죠. 근데 그 교수란 사람이 대체 누구죠? 교도소의 절대선. 백이철이. 암튼 여기서도 속썩이더니 끝까지 시끄러워. 벼르는 사람이 좀 많았겠어? 밤길에 칼마저도 하나 이상할 거 없는 인간인데 뭘 여기까지 와서 조사를 한다고 시끄럽게. 교도소장과 나란히 앉아있는 공교수. 어쨌든 권 교수 귀찮지 않게 명단에서 뺐으니까 불려갈 걱정은 안 해도 돼. 오케이. 표시해둔 부분 수정해서 새로 작성하세요. 그리고 이혼 협의는 최대한 길게 끌어서 올해를 넘겨야 자녀분들이 성인이 돼서 양육비 지불이 빠집니다. 상대 변호사가 자녀들 금전 지원 문제로 합의하자고 하면 그냥 무시하세요. 의무사항 아닙니다. 100% 이길 방법을 알려주는데. 제이 엄마 편만 되는 것들 돈줄이 끊겨봐야 정신 차리지. 예. 경찰이 요청한 접견 거의 다 끝나간다. 소장님이 따로 인사하실 건지 싶어서요. 보니까 새파란 여자애던데 인사는 뭘. 심각하게 나온 얘기는 없지. 뭐 이것저것 캐묻긴 하던데 백은 없었고요. 뭐라더라? 부죄의 악마들? 만난 사람마다 그 말 들은 적 있냐고 물었습니다. 조사를 끝내고 일어나려던 그때. 사건 관련자가 한 명 더 있습니다. 무슨 이유에선지 주연 앞에 등장한 권석주. 소장님께서 접견은 30분만 허용한다고 하셨습니다. 홍원리한테는 오면서 충분히 설명했는데 대외비는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하십니다. 그 순간 주연을 빤히 쳐다보는 석주. 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재수자에게는 누구의 접견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만 매우 다급한 사안이라기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고인이 된 백이철 씨에 대해 물을 게 있다고요. 그 목적으로 온 건 맞습니다만 권석주 씨께는 다른 걸 묻고 싶네요. 국민 사형투표에 대해서. 무죄의 악마들. 범인이 방송으로 언급했던 그 말, 최초 시작은 권석주 씨였죠. 전 범인이 권석주 씨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워딩이 같은 두 사람은 가까운 관계일 거다. 굉장히 나이브한 발상이네요. 권석주 씨가 법정에서 그 말을 할 때 들은 사람 몇 명 안 돼요. 전 그 중에 사형투표의 범인이든 관련자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건 모르겠고, 범인을 모르겠으면 피해자부터 찾아보지 그래요. 다음 범행을 예고했을 정도면 이미 사형투표의 대상자를 정해두었을 거고 영웅놀이에 심취한 범인이 타겟으로 삼을 만한 상대를 그 작자의 입장에서 찾아보란 말입니다. 마치 개털하는 것 같은 석주.
아, 그게 누구일지 짐작 가능하단 말씀이세요? 공 하나 둘 귀바합니다. 그때 아, 잠시만요. 짐작 가는 사람이 저 그쵸? 말씀해주세요 권석수 씨. 정말 팀장님 말대로네요. 알고 보니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있었던 주연. 그 말을 듣고도 안 나올 리 없어. 권석준은 선택받은 인생 전부를 내버리고 살인범이 되길 선택했어. 그때 그 심정을 고스란히 담은 말이 바로 무죄 악마들인데, 그 말을 듣고도 무시했다면 난 되려 권석주가 개탈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 의심했을 거야. 권석준은 용의선상에서 벗어난 겁니까? 직접 끼진 않았어도 분명히 범인은 주변인일 거야. 하지만 시간은 다가고 이틀 뒤면 개탈이 공헌한 날인데 여태껏 아무것도 못 건졌으니 대체 어쩔 거야? 정말 너하고 나하고 쌍으로 목나라하고 싶냐? 처음부터 칼자를 쥔 건 저쪽이었고 당분간은 근원 페이스에 말려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지 않습니까? 너 당분간? 보통 준비를 많이 한 게 아니에요. 안 그러기 바라지만 사건이 거듭될수록 우리가 건질 단서가 많아질 건 사실이고요. 아이고 정말 돌겠네. 아주 돌겠어. 권석주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교도소 안에 있는 권석주가 어떻게 개입을 했다는 걸까요? 5 4 3 2 1 이젠 국민 대단결 이벤트가 된 국민 사행투표.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많이 기다리셨죠? 지금부터 제2차 국민 사행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원치 않으시는 분은 우측 상단의 X표를 누르시면 자동 기권됩니다. 오늘 투표 대상은 과연 누군지 함께 보실까요? 아이들을 이용해 보험을 타먹는 아주 나쁜 보험제자 엄은경. 엄은경 씨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남편과 자동차 여행 중에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났고 조수석에서 잠들었던 남편은 사망을 했는데 정작 운전을 했던 엄여사님은 가벼운 찰과상만 입었거든요. 야 기적이 따로 없네요. 타겟은 엄은경, 엄은경입니다. 부인은 남편의 갑작스런 사망 덕에 수십억 원대의 생명보험금을 수령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가입한 지 고작 1년 만에요. 엄은경은 정말 무죄였을까요? 그럼 제가 사형투표에 올릴 리가 있나요? 엄은경은 세 번의 결혼을 했고 남편들은 전부 다 사망했습니다. 근데 엄은경이 진짜 죽어 마땅한 죄가 뭔 줄 아십니까? 또다시 결혼을 한 엄은경은 전처의 자식들을 고의로 다치게 해 보험금을 받았고 이제 네 번째 남편을 죽일 계획을 실행 중에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토록 사악하기 그지없는 무죄의 악마를 여러분들 곁에 버젓이 풀어놨습니다.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될 쓰레기를 분리수거한다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엄은경에 대한 판결을 맡기겠습니다. 찬성하십니까? 아님 반대하십니까? 그때 차량 앞에서 발견된 엄은경. 내 아들 다시 명심. 야 가만 있어. 만지지 마. 움직이면 터진다 그랬어. 차량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이유는 금방이라도 터질 폭탄. 아 이 씨발라 먹을 새끼가 씨. 야 특공대 연락해. 폭탄물 해체반 보느라고. 윤재야 특공대 근처에 군부대 없나? 더 무서운 건 폭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건물. 터지면 다 죽습니다. 폭탄 터져도 주택가 절대 안 돼. 주변 동지들 움직여. 네. 차로 10분 이내 도착할 수 있는 넓은 장소 수배. 강이든 공터든 폭발할 때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원이나 공터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 있어? 10분 내로 도착. 누구 이 동네 잘 아는 사람 없어? 큰 공터로 가야 하는데 이 아밤엔 찾기 어려운 상황. 미치겠네. 전부 주택이 학원뿐이야. 야, 좀 너 뭐 생각 안 나? 여기 너희 집 근처잖아. 어? 서래구 운동장. 교통상황 고려해서 약 10분 거리입니다. 미쳤냐? 거기 주민의 학교잖아. 동생이 다니는 학교라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운동장을 확장한 지 얼마 안 됐고 주변 상가나 주택가도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차수분 끝났을 거고 남아있는 애들은 몇 안 될 거예요. 확인하고 대피시킬게요. 긴급 지시에 따라 급하게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 야 이거 봐! 너 아까까지 진짜... 동생이 걱정돼 학교에 막 도착한 주연. 언니에게 연락해보는 주민. 그때 주민이 있는 곳을 알려준 학생. 주민요? 왔어? 너 학교 경찰들 이렇게 쫙 걸린 거 처음 봐. 빨리 와. 빨리 와. 일단 동생을 피신시키고 언니도 같이 가고. 야! 너 니 언니 몰라? 정말 가 있어. 기사님! 차 좀 부탁드려요. 언니! 그 사이 밟아 또 밟아! 거침없이 차를 몰고 학교 운동장 안으로 진입하는 무찬.
떨어지기 전 아무도 없는 공터 정중앙에 위치합니다. 팀장, 도착했어? 폭발에 대비하세요. 가세요! 격으로 가세요! 팀장, 왜 개죽음을 하려고 그래? 빨랑 내려! 전 여길 지킵니다. 시간이 왜 이래? 이러다 나 진짜 죽어. 어떻게 좀 해봐! 당신 주장대로 이 여자 죄가 확실하면 그때 다시 재판 붙이면 돼. 다시 법정에 세운다. 그게 가능할까? 이 대한민국에서? 가능해. 가능하게 만들 수 있어. 게타를 설득해보지만 정의를 실현하겠다며 전 국민에게 당신 믿으라지 않았어? 근데 내가 여기서 이 여자랑 같이 죽으면 그때 뭐라고들 할 것 같냐? 잘 생각해봐. 나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거고 절대 혼자 가지 않아. 한마디로 무차는 스스로 인질이 되어 개탈의 폭탄을 터뜨리지 못하게 할 계획. 그러니까 폭탄 멈춰있게 새끼야! 결국 터지고 만 자동차. 이대로 무차는 죽고 만 걸까요? 과연 법과 정의는 아직 살아있을까요? 악질범들을 대상으로 국민사용투표를 진행하는 정치의 미상 개탈을 추적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다룬 국민사용투표는 목요일 오후 9시에 SBS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바로 밑에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그 옆에 종 모양을 누른 후 전체로 설정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가 김시선 채널을 지속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